술 먹으면 가끔 노래해? 너무 의도적이야. 형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노래 시키려고 하는데. 둥이 봐 이제 다 눈치챈다. 저기 취향 크지 말고 그냥 노래 시키면 좋겠다. 야, 어? 아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진짜. 노래하는 아 진짜? 아니 그 노래 좋아해. 잊어야 한다는. 나도. 한번 네가 불러줘 그럼 같이 불러. 성균이 팬이니까. 어 하모니카.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최근에 생긴 소원인데 근데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난 진짜 재훈이 형이 하모니카를 조금만 더 잘 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늘 되게 미세하게 방해한다. 바로. 근데 내가 착해 빠져가지고 얘기를 못해요. 아 근데 그만 불라고 얘기를 못해. 아 나 안 해도 되는데 뭔가 허전하니까 나도 하나 채우려고. 그러면은 자 봐봐 형.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으로 형은 지금 네. 이러지 말고 그냥 불지 말라는 거 아니야? 불지 말라는 코러스라는 거는 원래 가수보다 데시벨이 높으면 안 돼. 비가 내릴까? 어 얘가 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네. 저 하늘 끝에서 형이 그때 완전 그냥 포크송 가수로 완전 그때 포크송 가수의 그치, 약간 그치. 전형적인 어떤 그런 야 그 기타 가짜로 치던 기타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형님 봐. 아 가짜라. 아쉬움이 나는 두렵지 않아. 더 많은 시련도 어차피 내게. 와 너 진짜 넌 내 팬이다. 와 성균아 진짜 너는 진짜 야 진짜 야 네가 선택한 게 후회하지 않아서 정말 좋다. 네. 또 유도한 이게 해성촌 나타났어. 이게 이 노래가? 아 해성촌 나타났다고 탁형이 내릴까? 야 이런 느낌. 저 하늘 끝에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 그래, 이런 느낌. 약간 옛날은 약간 이런 느낌. 아 그런데 어디 그 기억하는 거야? 알죠 형. 야 나 28살 때야. 아, 와 진짜 나는 두렵지 않아. 어? 시련도 예 어차피 내가 선택한 길인데 강렬하게 미련이라도 내게 보일 수 있다면 너의 곁으로 난 달려갈 텐데 알려 미쳤어? 사장님이 이거 출해 백댄서 하고 근데 기타 메고 아, 아 어느덧 목이 다 난 것 같아. 맞아. 맞죠 형, 형 제가 형 팬이었다고 맞아. 내가 인정했죠. 완전 인정. 제가. 완전 인정. 완전 인정. 완전 인정. 와. 아니 근데 아내가 연기를 했었잖아. 예. 근데 지금 관둔 거야 그러면? 예, 완전 지금은 못하겠지. 애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애기를 거의 접은 거겠지. 애만 저기가 와이프 생각하면 좀 미안한 많이 미안해요. 그렇겠다. 그러니까. 저도 요즘 좀 한 몇 개월씩 집에 있으면 애랑 있는 시간이 애 셋이랑 있는 시간이 내 영혼이랑 약간 분리돼 있는 시간 유체이탈 내 자신은 온데간데가 없고 그냥 이 집에 식모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6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 너무 힘들겠다. 자신의 정체성, 자존감 꿈, 내 이름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시절이 6년이니까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촬영장 가자. 부산이나 이런 데 촬영장 가면 모텔에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이렇게 텔레비 보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와이프는 눈 뜨면은 애들이 뭐 챙겨야 되고 엄마 똥 닦아주세요. 엄마 물 주세요. 엄마 막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한 2개월을 같이 있다 보니까 와 이걸 얘가 6년을 했단 말이야. 경이롭구나 경이로워. 네,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와이프한테 이제 아 여자로서의 이제 어떤 우리 신혼여행도 우린 제주도 갔다 신혼여행도 나 공연 때문에 3박 그치, 4일 제주도만 갔다 왔거든요 짧게. 아 그래서 이번에 어디 갔다 왔어? 이번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한테 애들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맡기면 안 돼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애 셋 맡길 때는 뭔가 금전 거래가 있어야 돼. 아, 그래. 그 당연한 거야. 그렇지. 그냥 맡기면 안 돼요. 아이고 그거는 너가 있지. 그래가지고 부모님 맡기고 이제 3박 5일을 이제 푸켓을 갔다 왔지. 아 좋았겠네. 갔다 왔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딱 5일째 딱 되는 날 딱 갔다 오자마자 우리 부모님들이 야야 우리 간다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우리 간다. 야, 그 어르신들이 아이고 그 세 명 얼라들을 난 지금도 한 3일 집에 이렇게 있으면 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애기 이제 애기 완전 깎는 애기야. 한 달도 안 됐어. 그러니까 형님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말 좀 했으면 좋겠어 나랑 대화가 좀 통했으면 좋겠어 그지? 난 진짜 오빠. 이때잖아 그러면 동영아 자 10초만 뭔지 알죠? 진짜. 아 진짜? 그러니까 애가 입력이 시작하는 동안 집에 딱 들어가면 한 10분 정도 오 그래 그래 내 새끼 이러다 10분 지나면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엄마한테 가 엄마 어디 있어? 엄마한테 가 야 현실적인 엄마. 얘기야 엄마 똥 씻겨주세요 엄마 가세요 내가 엄마한테 막 가 엄마한테 가 그래 엄마가 이제 안방에서 빨래개다가 저 안에서 이제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아빠한테 가 아니 엄마는 왜냐면 일해야 되니까 어 지금 막내가 3살? 막내 3살이요 3살 야 근데 진짜 귀여울 때다 딸 너무 귀엽죠 딸은 농담 아니라 너 나중에 미친다 아들은 아들대로 미치고 딸은 딸대로 미치고 뭐 늘 어른들이 하는 얘기지 아들은 또 웃기는 게 있고 아들은 나중에 크면 냄새나요 벌써부터 머리 냄새나요 그래 냄새나 나 우리 아들 올해 8살 됐지 아빠한테 뽀뽀 그러면 이제 뽀뽀하기 싫으니까 혓바닥으로 볼을 왜 모르겠어 왜. 아 그래 애들 그래 그게 장난치는 거야 장난을 치는 거야 진지하게 하기 싫으니까 근데 입 냄새가 8살이? 아우 아니 나지 발냄새도 나는데 뭐 머리 냄새 나고